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허벌판에 지어진 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농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참 궁금하시죠? 결론은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지을 수는 또 없습니다. 참, 왜냐하면은 참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절대농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나 허가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절대농지라는 말은 예전에 쓰던 말이고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구역인데 여기는 농업 관련된 그런 것들만 허가를 해주지 일반 주택은 짓지를 못합니다.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에는 농민, 어민, 임업, 축산업 여기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만 제한적으로 주택을 짓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당연히 농지 원부가 있는, 지금은 뭐, 농지 대장으로 농지법이 바뀌어 이름이 변경됐습니다만은, 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란 이야기죠. 아니면 어민, 축산업 하시는 분, 그다음에 임업, 버섯 재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그래서, 농지를 이렇게 쉽게, 절대 농지를 쉽게 이렇게 주택 건축을 허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농업 보호구역 내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나중에 허가를 받아서 농업인 주택을 짓고 5년이 지나게 되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면은 일반 주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에게 일반 주택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이죠. 농업인 주택이라는 거는 303평 이상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농민은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200평 대지에 건평 60% 해가지고 120평까지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200평에는 도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그래서 120평이면 너무 크지 않느냐 하지만은 시골에 그집 짓고 또 농기계 하는 창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120평 정도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농지 전용 허가 이게 제일 문제인데 농지 전용 허가는 이게 아무나 이렇게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 전용 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보면은 농업진흥구역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들판에 경지정리가 돼 있고 수로시설, 농수로가 그런 시설이 돼 있는 데는 대부분 절대농지로 묶여 있죠. 그래서 제한하는 조건 첫 번째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확보가 돼 있고 우량농지로 보전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재량으로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농지에 만일에 집을 짓고 싶다 하시면 농지를 구입하시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다가 여기에 절대농지인데 농지 전용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미리 문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제한하는 조건이 내가 여기에다 집을 지었을 때 다른 인근 농지에 악영향을 안 주느냐 쉽게 말하면 그늘이 진다든지 또 통풍이 잘안 된다든지 그래서 옆 토지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허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지어서 성토를 했는데 이게 토사가 유출이 돼가지고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서
옆 농지를, 인근 농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농업을 진행하고 경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는 그런 자금이 충분히 있느냐 이것도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적인 문제가 없어야 또 허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농업하는 그런 범위에 비해 가지고 집이 너무 크다, 집이 너무 넓다 그렇게 해줄 경우에 그렇게 할 경우에도 허가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이라는 거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농업인이냐 뭐 당연히 그 농지 원부에 등록돼서 이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되지만은 그거 외에 축산업도 됩니다. 소 같은 경우에 두 마리 이상, 돼지는 열 마리 이상, 닭은 천 마리 이상 이렇게 키우는 또 그러니까 축산인이죠. 축산인도 그 전용 허가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그 아까 303평 농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우스나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100평 이상만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농업인이라는 거는 그 자격이 있죠. 왜냐면은 뭐 아무나 농업인 신청한다고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지 전용을 해서 이제 농업인 주택이죠.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한 그 자격 요건이 일단은 무주택자가 좋습니다. 유주택자도 가능은 하지만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우선순위로 허가를 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축산업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총 수입의 50%를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또 문제가 되는 게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이런 거 나오는 경우에 이게 합산이 되면은 농업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연간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농임축산업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되면 그건 아니고 이 중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총 수입액의 50% 초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노동력을 투입을 하는 게 전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다. 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농업 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업인 주택은 5년이 지나면은 면제받았던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일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일반인에게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농지 농업 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에게 밖에 매도를 못 합니다.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농업 진흥구역이 풀리기 전까지는 농업인에게 밖에 매도를 못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농업용 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허가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절대 농지에 집을 짓느냐 하면 이제 주로 귀농하는 사람들, 귀농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내가 땅을 싸게 사서 농업을 하면서 전원주택 같은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절대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시거든요. 여러분도 이 점 쭉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